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인터넷 목수는 외병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외병 스케치업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스케치업 초보자가 왜 외병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되는가, 외병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입니다. 상용 프로그램은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외병 스케치업은 사용료가 전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외병 스케치업이 무료인 이유는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언제 어디에서나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외연을 확장할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왜 무료여야 되는가 알아볼게요. 프로그램은 숙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좀 아까운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은 사용도 못 해보고 구독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배우지를 못하고 구독 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사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내는 것은 좀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막상 배운다 해도 전문업이 아닌 이상 특별하게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건축이나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뭐 본인이 살집 정도? 이 정도만 그려보시고 더 이상 크게 써먹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독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1년에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료 버전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설치 파일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인터넷에 접속하면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생략돼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간편하다. 로그인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트림블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로그인이 가능하고, 구글 아이디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외병 스케치업 입문학이라는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C 저장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저장을 하면은 트림블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PC 저장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작업이 가능하다.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라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인터넷 유저가 사용하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인 크롬 많이 사용하시죠? 크롬뿐만 아니라 엣지에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여기 왼쪽이 엣지고 오른쪽이 크롬입니다. 똑같이 동작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도 완벽하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브라우저라도 외병 스케치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 창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상용 프로그램도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듯이 외병 스케치업도 브라우저만 여러 개 실행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인터페이스가 단조롭고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한글 버전, 영어 버전 변경이 쉽거든요. 지금은 영어 버전이에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영어로 나타나죠. 한글 버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치 스케치업을 클릭한 다음에 세팅을 입력하면은
여기 세팅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랭귀지 있죠? 랭귀지에서 한국어로 변경한 다음에 다시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한글로 나타납니다. 메뉴가 한글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스케치어 검색을 클릭한 다음에 한글로 설정을 입력합니다. 설정이 나타나죠. 설정 클릭한 다음에 언어에서 한국어를 잉글리시로 변경한 다음에 다시 로드를 클릭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영어 버전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사용했던 서치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명령과 단축키 지정이 수월하다. 이것은 기존 상용 스케치업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툴박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명령을 직접 입력하여 단축키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딜리트 가이드를 예를 많이 들거든요. 딜리트 가이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령의 앞부분만 입력하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딜리트 가이드가 있죠. 여기에다가 단축키 D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곳에서 명령을 찾아서 클릭해서 실행을 해도 되고요. 프로그램 사용 중에 이 단축키 D를 눌러도 가이드 삭제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가이드를 만약에 하나 그렸으면은 키보드에 D 버튼만 누르면 삭제가 되는, 이렇게 지정하여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기 우측의 패널에서 이렇게 3D 웨어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리비전 히스토리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작성된 모델을 불러올 때 트림블 커넥트에 들어갑니다. 스케치업 폴더로 들어가서 이 원두막을 지금 버전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점 3개를 클릭하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를 클릭하게 되면 리비전 히스토리가 나타나죠. 여기에는 예전에 작성했던 것을 백업된 날짜와 시간별로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백업 파일이고, 예전에 작업하던 파일들도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토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전 버전을 찾아서 다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였고요. 일곱 번째는 언제나 최신 버전이다. 이 베이스 모델이 이제 2023년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 상용 프로그램은 그 버전의 모델이 바뀌질 않거든요. 이 웨병 스케치업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트림블 서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외병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열 가지 이유 중에서 여덟 번째. 상용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좋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서 외병 스케치업에서 작성한 이 모델을 언제든지 스케치업 파일로 본인의 컴퓨터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오프라인에서 작성했던 스케치업 파일을 마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업 2019 버전 모델입니다. 이런 것을 자유롭게 불러와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다시 저장할 수도 있듯이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공유가 가능하다. 링크를 통해 즉각적인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각정자 지붕을 루바로 붙이는 동영상까지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진크 판넬로 용마루를 만들고 이제 진크 판넬을 붙이는 과정을 작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업하는 내용을 공유하려면은 여기 이제 쉐어 아이콘 있잖아요. 이것을 클릭을 하면 쉐어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활성화 버튼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여기 주소가 생성이 돼요. 그럼 이것을 카피를 한 다음에 새 파일을 열어서 이곳에다 그대로 붙여놓으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뷰어예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작업이 여기까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유가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모바일에서도 열람 및 편집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외병 스케치업을 검색한 다음에 그것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외병 스케치업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똑같아요. 방금 공유한 주소 있잖아요. 그것도 클릭하면 외병 스케치업이 PC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실행이 돼서 열람하여 검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뷰어로 열려 있지만 외병 스케치업으로 직접 접속을 하면 편집도 할수 있도록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도 스케치업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케치업 초보자가 외병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틀림없이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외병 스케치업이다 보니까 상용 프로그램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스케치업의 최대 장점인 루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병 스케치업만 잘 사용하셔도 본인의 드로잉 실력이라든지 기본적인 모델링의 원리나 개념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데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3D 프로그램이니까요. 스케치업 전문가가 되는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외병 스케치업인가? 스케치업 초보자가 왜 외병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소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소가 되겠습니다.